전남 소방본부가 다시 비가 내리기 시작한 지난 14일부터 5일간 207건에 달하는 소방 활동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. 전남 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14일 새벽부터 18일 오전 6시까지 집중 호우로 인해서 207건의 소방 활동을 진행했고 이 가운데 17명을 구조하고 안전 조치 230건과 더불어서 배수 작업도 20건 진행했습니다. 전남 소방부부는 앞으로 비 피해로 인한 소방 활동과 함께 자연 재해 우려 지역을 대상으로 예찰 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재난 복구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소방력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.